현미예수님,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수수하게 시작합시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신동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그의 남편 지가리아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비웃었기 때문이죠. 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침묵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배려였고 벙어리로 있는 기간 동안 지가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가리아가 그때부터 혀가 풀려 말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다 산악지방에 화제가 되고 도대체 그 아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나 궁금해하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신도 굳세어져 성장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살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물음을 던졌었지만 결국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신동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별종이라고 하지요. 이태리의 라테라노 대성전에 가면 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아래 세례자 요한이 서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과 스테인글라스의 멋지고 웅장한 모습들이 많은데 세례자 요한은 헝클어진 머리와 볼품 없는 얼굴, 그리고 바싹 마른 체구에 타잔이 입는 것 같은 앞가리개를 하고 몇 달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소리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요한의 발 아래 수많은 동전들이 던져져 있어 우습기도 하고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한을 응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니 잘 봐달라고 사람들이 돈을 던지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보물이지만 품의 자식으로 키우지 못하고 하느님 구원 사업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기에 그분의 목적대로 성장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머니들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로 동반을 하다 보면 뭔가 내 자식이 특별하고 신동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신동입니다. 요즘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인기가 많고 각 분야의 신동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히 잘하는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신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모두 신동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댄스 가수 보아도 방탄소년단도 송가인도 임영웅도 모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에게도 무명의 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빛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할 수 있고 정말 잘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에 인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라는 말은 어느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다가도 그 흥미가 떨어지면 그 신동은 사라지고 맙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급부상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지고 마는 수많은 상황을 우리는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음악은 유행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몰이, 자극적인 반응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자신이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신동인 이유는 그 특별한 것으로 이 세상에 좋은 선물이 되어줄 때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보통 사람의 자세로 나눌 때 빛이 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함을 내놓아야 하기에 그렇고 트로 신동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나오면 자연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신동으로 특별히 빛나지 않더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고귀한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